사고가 침몰하고 14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단원고 학생 다수를 포함한 실종자 190명은 그동안의 수색 작업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주요 승무원 15명은 구속됐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했지만 선원들을 구하느라 학생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해경도 상황실 압수수색 등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사고 당일이었던 16일 오전, 당초 선원과 학생들은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대기하라는 선내방송은 이들의 운명을 갈라놨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 해경, 언론을 통해 공개된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토대로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16일 오전 8시 49분부터 마지막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송된 10시 17분까지 88분간 세월호에서 보내온 구조 요청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동시간대 선원들과 학생들의 움직임을 정리해봅니다. 오전 8시 49분, 세월호가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일사불란하게 탈출을 준비합니다. 이때 학생들 중고 최덕화군은 전남 소방본부에 최초로 신고를 시도합니다. 선내에는 자리에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오전 9시, 세월호가 왼쪽으로 20도가량 기울었습니다. 9시 1분, 이후 탈출을 준비하는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들은 청해진 해운과 6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승무원들끼리 무선 교신을 하는 사이 아이들은 서로 구명조끼를 입었는지 체크하고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또한 번의 선내 방송이 나옵니다. 오전 9시 17분 선원들은 탈출 준비를 완료합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상태를 확인하며 서로를 다독입니다. 오전 9시 30분 해경 경비정은 도착했고 세월호는 5, 60도 정도 기운 상태입니다. 학생들은 객실에서 구조를 대기합니다. 오전 9시 45분, 구명조끼를 입은 승객이 바다로 뛰어들고, 9시 46분,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 15명이 차례로 구조됩니다. 오전 10시 17분, 세월호는 90도 이상 기울었습니다. 기다리라는 방송 뒤에 다른 안내 방송은 안 나온다는 단원고 학생으로 추정되는 승객의 마지막 카톡이 전송됩니다. 이후 오전 11시 18분, 세월호는 선수 일부만을 남기고 사실상 완전히 침몰했습니다.